설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치맥을 한번 먹을 겁니다. 아, 시원한 생맥주에 프라이드 치킨. 갑자기 생소한 이 메뉴는 뭐냐 생각하실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최근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 채널에 뭐 좀 뭐 희한한 것만 먹방을 제가 했나. 근데 햄버거를 좀 먹을까 하다가 햄버거는 도저히 지금 영상에 담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치킨에 시원하게 500 한잔 하는 거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저희 처갓집, 네. 처갓집인 안녕동의 화성시 안녕동의 안녕치킨입니다. 아, 무슨 촬영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 무슨 뭐 협찬을 받거나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찍는 거고 절대 그 어떤 촬영 의뢰도 없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야, 와서. 겉바속촉 작살 나네 아주 그냥. 아, 저는 또 문명인이니까 또 포크를 이용해서 한번 먹어봐야죠. 아, 여기 양념까지 직접 다 만드시거든요. 아유, 좀 날개. 와, 이거 복 맛있죠, 이게? 발골해야지. 발골해서 먹어야지. 아, 야, 생선뼈, 새꼬시 이런 건 쉽지만 닭뼈는 안 씹어 먹어요, 뭐. 오늘 떠더니 혼자 먹지 않을 겁니다. 중간 이거 하나씩 양이 줄어들 거예요. 각시도 같이 먹어요. 아, 저번에 제가 기름닭이랑 닭발튀김을 했잖아요. 야, 이거 똥집도 진짜 정말 많이 손님들이 찾아주시는데 똥집은 요건 사이드 메뉴라 요거만은 따로 이제 판매를 안 하는 점이 있어요. 혹시나 영상 보고 나중에 혹시나 와보실 분들 계시면은 그건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맥주를 500을 생맥주를 새로 시키면은 세 잔에 시원한 잔에 갖다 주시는데 전 뭐 여기 뭐 굳이 뭐 저는 세잔 필요 없고 이 잔에 다시 리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잘 해주세요. 두 잔째입니다.
원래는 이 무까지 직접 농사를 지은 무로 하셨어요. 네. 그건 지금 너무 힘드셔가지고 무는 국내산 무 지금 구매해가지고 담그시고 이전에는 뭐 여기서 내장탕을 팔아요. 당내장탕을 파니까 밥 공깃밥도 여기 좀 판매를 하거든요. 그 밥 그 쌀까지 해가지고 다 농사를 지시고 아마 지금도 쌀은 농사 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메뉴판 깔끔하죠? 네. 아유 너 감사합니다. 아, 첫 잔 시원하게 원사했으니까 이제 차분하게 한 모금 자면서 쏴서 아우 네 확실히 치킨은 포장은 그런데 배달은 집에서 이제 먹기 좀 편하고 간편하긴 한데 직접 가서 먹는 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뭐든 모든 음식이 대부분 다 그렇겠죠 근데 특히 유독 치킨은 아무래도 튀겨서 봉지에 담아져 봉지나 이렇게 좀 박스에 담아져 가지고 집까지 가게 되면 조금 눅눅해지거나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든 직접 가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짚고 보니 가슴살인 줄 알았더니 날개 아. 이 봉 이쪽 봉이 또 굉장히 또 맛있다고 또 소문난 곳이죠 아. 여보씨 다리 하나 하시죠? 자. 아 요거요? 아 이 껍데기? 요거 요것도 하나 드세요 자 됐습니다 포크로 찍었다 손을 잡을 것 같은 포크를 내가 왜 쓴 거야? 자, 쏴서. 아. 물론 시원한 병맥주 최고죠 근데 이 생맥주만의 좀 감성이 있어요 먹으면 아 특유의 향이라든지 이런 거 아 한 잔 더 세 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촬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세 잔째 가니까 눈이 흐등그레졌어요 자. 아, 호동치. 쏴서.
야, 저도 이제 닭을 팔아봤지만 지금 양념옷에 좀 간이나 이런 거 좀 잘 맞춰야 이런 맛이 나요. 이게 염지닭이 아니에요. 생닭 자체를 쓰세요. 생닭 자체를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정말 정말 그 안에 깨끗하게 다 씻어내주고 그때 딱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좀 이게 칼로 해가지고 분해를 하거든요. 근데 생닭으로 해가지고 닭을 튀기면 보통 아, 간 맞추기가 조금 이렇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하긴 여기가 뭐 여기 내 나이보다 오래됐죠 여기. 살짝 기름지세요, 또 맥주 한 잔. 쏴다. 시원한 맥주를 먹고 치킨을 먹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콜라 먹은 것처럼 살짝 후라이드를 먹고 기름지려고 할 때 딱 맥주 한 잔 또 들이키는 이것도 또 상당히 좋습니다. 네. 봐서 여보 맨날 먹어도 맛있지? 자, 한 잔 더 쏴서 얘만? 아. 한 2000 정도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물배가 좀 잤어요. 아. 원래 좀 차분하게 먹으면은 자 맥주를 굉장히 또 많이 비우는데 야 물배가 차갖고 호흡이야. 어우 일단 맥주 요거 남은 것만 마시고 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쏴서 어우 야 어우 또 남은 거는 이제 봉지에 싸가지고 집에 가서 먹어야겠네 이제. 아 사랑하는 사장님들 오늘도 한번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요즘 날이 좀 많이 더워져가지고 뭐 치맥 한 잔 지금 많이 좀 땡기는 또 그런 계절이 또 왔네요. 예, 여러분들 혹시나 오늘 저녁에 예, 가까운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이 생맥주 한 잔 댁에서 해보는 거 어떤가 잡사가 한번 적극 추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이바이.